지금까지 나는 어떤 기술의 실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왔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능력 중에서 특히 중요한 성질을 검토할 것이다. 내가 앞에서 말한 사랑의 본성에 따르면 사랑을 성취하는 중요한 조건은 자아도취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아도취적 방향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만을 현실로서 경험하는 방향이다. 반면 외부 세계의 현상은 그 자체로서는 현실성이 없고 오직 이러한 현상이 자아도취적 인간에게 유익한가 위험한가에 따라 경험된다. 자아도취의 반대 극은 객관성이다. 이것은 사람들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고 이러한 객관적 대상을 자신의 욕망과 공포에 의해 형성된 상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온갖 형태의 정신병은 객관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무능을 보여준다. 발광한 사람에게 유일한 현실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현실뿐이며 자신의 공포와 욕망의 실제뿐이다. 그는 외부 세계를 그의 내면적 세계의 상징으로 그의 창조물로 본다. 꿈을 꿀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꿈속에서 우리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소망과 공포의 표현이 드라마를 상연한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는 꿈속의 사물을 우리가 깨어있을 때 지각하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이라고 확신한다. 발광한 사람이나 몽상가는 외부 세계에 대해 객관적 견해를 갖는데 완전히 실패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정신 이상이고 잠자고 있다. 우리 모두는 세계에 대한 비객관적 견해, 곧 우리의 자아도취적 방향에 의해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오후에 병원에 가겠다고 말한다. 의사는 오늘 오후는 시간이 없고 내일은 진찰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러나 선생님, 제가 사는 곳에서 병원까지는 5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자신의 집과 병원이 가깝다는 것이 그의 시간을 절약해주지 못한다는 의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 그녀는 이 상황을 자아도취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녀가 시간을 절약함으로 의사도 시간을 절약한다고 믿는다. 그녀는 그녀 자신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대인관계에서 볼 수 있는 왜곡은 이렇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무엇을 느끼는가를 알아차리거나 관심을 갖는 대신에 어린아이가 어버이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믿고 따른다는 등의 관점에서 자식의 반응을 경험하는 어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어떠한 요구도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자기 아내를 군림하는 자로 생각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쌓아올린 빛나는 기사에 대한 환상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해서 남편을 무능하고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얼마나 또 많은가. 한편 객관성의 결여는 외국인에 관한한 악명이 높다. 어떤 날부터 어떤 날까지 자기 민족은 모든 면에서 선량하고 고상했으나 다른 민족은 아주 비열하고 잔인했다고 생각한다. 적의 모든 행동과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을 서로 다른 기준에 의거해 판단한다. 적의 선량한 행동에 대해서도 각별한 흉악성의 조짐이라고 여기고 우리와 세계를 속이려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의 나쁜 행동은 우리의 고상한 목적으로 보아 불가피했다고 정당화된다. 사실상 민족 간의 또한 개인 간의 관계를 검토해 본다면 객관성은 예외이고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아도취적 왜곡이 척도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이성이다. 이성의 배후에 있는 정서적 태도는 겸손한 태도이다. 객관적이라는 것, 곧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로서 꿈꾸고 있던
전지전능의 꿈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사랑의 기술의 실용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곧 사랑은 자아도취의 상대적 결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랑은 겸손, 객관성, 이성의 발달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전생애를 바쳐야 한다. 겸손과 객관성은 사랑이 그런 것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나는 이방인에게 객관적일 수 없는 한 나의 가족에 대해서도 참으로 객관적일 수 없으며 그 반대도 진실이다.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면 나는 모든 상황에 객관적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내가 객관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나는 자아도취적으로 왜곡된 어떤 사람과 그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상과 나의 흥미, 욕구, 공포와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나의 현실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객관성과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면 사랑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가는 길을 절반은 걸어온 셈이다. 우리는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객관성과 이성의 능력을 획득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객관성을 유보하려고 하고 그 밖의 세계에 대해서도 객관성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어느 경우에나 실패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의 능력은 자아도취나 어머니나 가족에 대한 근친상간적 애착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에 달려있다. 사랑의 능력은 성장하는 곧 세계와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생산적인 지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탈피, 탄생, 각성의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 조건으로서 한 가지 성질, 곧 믿음을 요구한다. 사랑의 기술의 실용은 믿음의 실천을 요구한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반드시 신에 대한 믿음이나 종교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가? 믿음은 반드시 이성 및 합리적 사고와 대립되거나 분리된 것인가? 믿음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합리적 믿음과 비합리적 믿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비합리적 믿음이라는 말을 나는 불합리한 권위에 대한 복종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사람 또는 관념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해한다. 반대로 합리적 믿음은 자기 자신의 사고나 감정상의 경험에 뿌리박고 있는 확신이다. 합리적 믿음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갖고 있는 확실성과 경고성이다.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성 전체에 고루 퍼져 있는 성격상의 특징이다. 합리적 믿음은 생산적 지성과 정서적 활동의 근원이 있다. 믿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사고에서 합리적 믿음은 중요한 요소이다. 예컨대 과학자는 어떻게 새로운 발견을 하는가? 과학자는 발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도 없이 실험을 거듭하고 사실을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가? 어떤 분야에서든 참으로 중요한 발견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은 드물다. 또한 사람들이 단순히 환상을 쫓을 때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인간이 노력을 기울이는 어떠한 분야에서나 창조적 사고의 과정은 대체로 이른바 합리적 비전에 의해 시작되고 합리적 비전 자체는 이전의 상당한 연구, 반성적 사고 및 관찰의 소산이다. 과학자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가 본래 가진 비전에 대한 매우 확실한 수학적 정식화를 완성하는 데 성공할 때 그는 잠정적 가설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가설에 함축된 바를 가려내기 위한 세밀한 분석과 이 가설을 지지하는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이 가설은 더욱 적합한 것이 되고 마침내는 더욱 광범위한 이론에 흡수되기도 할 것이다. 과학의 역사는 이상과 진리의 비전에 대한 믿음의 예로 가득 차 있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은
모두 이성에 대한 부동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브루노는 화형을 당했고 스피노자는 파문당했다. 합리적 비전의 잉태로부터 이론의 형성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믿음이 필요하다. 적어도 그 타당성에 대해 일반적 동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추구해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목표로서의 비전에 대한 믿음, 적당하고 그럴듯한 주장에 대한 믿음, 궁극적 이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믿음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사고력, 관찰력, 판단력에 대한 확신에 뿌리박고 있다. 비합리적 믿음은 오직 어떤 권위자나 대다수의 사람이 그와 같이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합리적 믿음은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생산적 관찰과 사고의 기초를 둔 독립된 확신에 뿌리박고 있다. 사고와 판단은 합리적 믿음이 나타나는 유일한 경험 영역은 아니다.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도 믿음은 의미 있는 우정이나 사랑의 불가결한 성질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의 기본적 태도의 불변성, 그의 성격 핵심의 불변성, 그가 가진 사랑의 불변성을 의미한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의견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본적인 동기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그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은 자기 자신의 일부로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견과 감정의 변화와 관계없이 생애를 통해서 지속하는 자아, 곧 우리 성격의 핵심의 존재를 알고 있다. 나라는 말의 배후에 있는 실제는 바로 이러한 핵심이며, 우리 자신의 동일성에 대한 확신은 이러한 실제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아의 지속성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면 동일성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위협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며, 이때는 다른 사람의 찬성이 동일성에 대한 우리 감정의 기초가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만이 미래에도 오늘과 같을 것이며, 따라서 그는 지금 기대하는 바와 같이 느끼고 행동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약속할 줄 아는 능력의 조건이고, 니체가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약속할 줄 아는 능력에 의해 규정될 수 있으므로 믿음은 인간 실존의 한 조건이다. 사랑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 곧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과 그 신뢰성에 대한 믿음이다. 사람에 대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관계된다. 이러한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어머니가 갓난아이에 대해 갖는 믿음, 곧 이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걷고 이야기하게 되리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 아동의 발달은 매우 규칙적이므로 이러한 발달을 기대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발달은 발달하지 못할지도 모를 가능성, 곧 어린아이에 사랑하고 행복해지고 이성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 예술적 재능과 같은 더욱 특수한 가능성과는 다르다. 이러한 가능성은 발달에 적합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성장에서 나타나고,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질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생활에 대해 중요한 인물이 이러한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교육과 조작이 갈라진다. 교육은 아동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 교육과 반대되는 것이 조작이며, 조작은 이러한 가능성의 성장에 대한 믿음의 결여, 그리고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억압해야만
비로소 어린아이가 올바르게 되리라는 확신의 바탕을 두고 있다. 로봇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로봇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은 인류에 대한 믿음에서 절정에 이른다. 서양 세계에서 이러한 믿음은 유대 기독교의 종교적 용어로 표현되었고 세속적 언어에 의해서는 지난 150년 동안 인본주의적인 정치사회 사상에 강력히 표현되었다. 어린아이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적절한 조건만 주어지면 인간에게는 평등, 정의, 사랑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질서를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상이다. 인간은 아직도 이러한 질서를 수립하지 못했고 따라서 인간이 이러한 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는 확신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합리적 믿음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소망적 사고가 아니며 인류의 과거의 성취를 증거로 삼고 각 개인의 내면적 경험, 각 개인의 이성과 사랑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합리적 믿음은 압도적으로 강하고 전지전능하다고 느껴지는 힘에 굴복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포기하는 데 뿌리박고 있지만 합리적 믿음은 이와는 반대되는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합리적 믿음은 우리 자신의 관찰과 사고의 소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상을 믿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의 성장, 자기 자신의 성장이라는 현실, 우리 자신의 이성과 사랑의 능력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어느 정도로 이러한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인류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된다. 합리적 믿음의 기반은 생산성이다. 곧 믿음의 의거에서 산다는 것은 생산적으로 산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권력에 대한 믿음과 이 권력의 행사는 믿음과 반대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존하는 힘을 믿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의 성장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현존하는 힘을 믿는 것은 오직 명백한 현재의 바탕을 두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성장을 간과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고 중대한 오산임이 밝혀진다. 권력에는 합리적 믿음이 없다. 권력에 대한 굴복 또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유지하려는 소망이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에게는 권력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성취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것이 권력임을 입증하고 있다. 믿음과 권력은 상호 배척한다는 사실 때문에 본래 합리적 믿음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던 모든 종교와 정치체제는 권력에 의지하거나 권력과 결탁할 때 부패하고 마침내 이러한 종교와 정치체계가 갖고 있던 힘을 상실한다. 믿음을 가지려면 용기, 곧 위험을 무릅쓰는 능력, 고통과 실망조차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생활의 일차적 조건으로서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격리와 소유를 자신의 안전책으로 삼는 방어기구에 칩거하는 자는 누구든 자기 자신을 죄수로 만들게 된다. 사랑받고 사랑하려면 용기, 곧 어떤 가치를 궁극적 관심으로 판단하는, 그리고 이러한 가치로 도약하고 이러한 가치에 모든 것을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는 유명한 허풍쟁이 무솔리니가 위험하게 살라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을 때 말한 용기와는 아주 다르다. 무솔리니가 말하는 용기는 허무주의의 용기이다. 이러한 용기는 삶에 대한 파괴적 태도에 삶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삶을 쉽게 포기하는 데 뿌리박고 있다. 권력에 대한 믿음이 삶에 대한 믿음과 반대되는 것처럼 절망의 용기는
사랑의 용기에 반대되는 것이다. 믿음과 용기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한가? 사실상 믿음은 모든 순간에 연습할 수 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잠드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도 믿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에 대한 지나친 근심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어떤 종류의 생산적인 일도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또 그는 의심이 많아 누구와도 친밀해지지 못하거나 우울증을 일으키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여론이나 예측하지 못한 몇 가지 사실이 자신의 판단을 무효화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고수하는 것, 자신의 확신이 인기가 없더라도 자신의 확신을 고수하는 것, 이러한 모든 일에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곤란과 좌절과 슬픔을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부당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받아들이려면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믿음과 용기의 훈련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첫 단계는 어디서 언제 믿음을 상실하는가에 주목하고 믿음의 상실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는 합리화를 간파하고, 어디서 우리가 비겁한 태도로 행동하는가, 또한 어떻게 비겁한 행동을 합리화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 언제나 약해지며, 우리가 약해지면 점점 더 새로운 배반을 하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비록 대체로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희망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사랑은 믿음의 작용이며, 따라서 믿음을 거의 갖지 못한 자는 거의 사랑하지 못한다. 믿음의 실천에 대해 더 할 말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라면 더 말할 수 있으리라. 내가 시인이나 목사라면 더 말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시인도 목사도 아니므로 믿음의 실천에 대해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믿음을 갖는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지금까지는 함축적으로만 말해왔으나 사랑의 기술을 실천하는 데 불가결한 한 가지 태도, 곧 활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활동은 사랑의 실천에 대해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나는 활동이라는 말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활동, 곧 자신의 힘의 생산적 이용을 나타낸다고 말하였다. 사랑은 활동이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그나 그녀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적극적 관심을 갖는 상태에 놓여 있다. 내가 게으르다면 내가 끊임없는 각성과 주의와 활동의 상태에 있지 않다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과 능동적으로 관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잠자는 것만이 비활동에 적합한 상태이다. 각성 상태는 게으름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상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여있는 역설적 상태는 깨어있을 때도 반쯤 잠들어 있고, 잠잘 때 또는 잠들고 싶어 할 때도 반쯤 깨어있다는 것이다. 완전히 깨어있다는 것은 실증을 느끼지 않기 위한 또는 실증 내지 않기 위한 조건이다. 사실상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실증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의 주요 조건의 하나이다. 내면적인 게으름을 피하기 위해 수용적, 축적적 형태로든, 자신의 시간을 단지 낭비하는 상태로든, 하루 종일 자신의 눈과 귀로 느끼고 사고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불가결한 조건이다.
사랑의 영역에서는 생산적이고 그 밖의 모든 영역에서는 비생산적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을 분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생산성은 이러한 분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랑의 능력은 긴장, 각성, 고양된 생명력의 상태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태는 여러 가지 다른 생활 분야에서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을 취할 때만 생길 수 있다. 다른 분야에서 비생산적이라면 우리는 사랑에서도 생산적일 수 없다. 사랑의 기술에 대한 논의는 이 장에서 설명한 바 있는 특성과 태도를 획득하고 발달시키는 개인적 영역에 국한될 수는 없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영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면, 사랑이 성격의 특성이라면, 사랑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관계에 반드시 있을 뿐 아니라 일이나 사무나 직업을 통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사이에 분업은 있을 수 없다. 반대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통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사실상 자신의 사회관계에서 관습적 변화가 아니라 극적 변화를 겪게 된다. 착한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종교적 이상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기껏해야 현실적으로는 공정성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공정성은 상품과 용역의 교환에서, 그리고 감정의 교환에서 사기와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재화에서나 사랑에서나 받은 만큼 준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적 격언이다. 공정성 윤리의 발달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별한 윤리적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사실의 바탕은 자본주의 성격 자체에 있다. 이전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재화의 교환은 직접적인 힘이나 전통, 사랑 또는 우정이라는 개인적 유대에 의해 결정되었다. 자본주의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요인은 시장에서의 교환이다. 상품시장, 노동시장 또는 용역시장 등 어느 시장에서 거래를 하든 각자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기를 치지 않고 시장의 조건에 따라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과 팔 수 있는 것을 교환한다. 공정성의 윤리는 중용의 윤리와 혼동하기 쉽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하라라는 격언은 다른 사람과의 교환에서 공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 격언은 본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의 좀 더 대중적인 표현이었다. 사실상 유대 기독교의 형제의 규범은 공정성의 윤리와는 전혀 다르다. 유대 기독교의 규범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이웃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고, 반면 공정성의 윤리는 책임이나 일체감을 느끼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것이다. 중용이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종교적 격언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용은 공정성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즐겨 실천할 수 있는 종교적 격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은 공정성과 사랑의 차이를 인식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우리의 온갖 사회적 경제적 조직이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이 조직이 공정성이라는 윤리적 원칙에 의해서만 조절되는 이기적 원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존하는 사회의 틀 안에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모든 세속적 관심을 포기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물음은 기독교의 수도사들과
톨스토이, 알베르트 슈바이처, 시몬 베유 같은 인물들에 의해 제기되고 대답되었다. 우리 사회 안에서는 기본적 의미에서 사랑과 정상적인 세속적 생활이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오늘날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기에 말려드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오직 순교자나 미친 사람만이 오늘날의 세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랑에 대한 온갖 논의는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매우 존경할 만한 이러한 견해는 쉽게 냉소를 합리화한다. 사실상 좋은 기독교도가 되고 싶지만 만일 진지하게 이와 같이 실행한다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러한 견해에 동조한다. 이러한 급진주의는 도덕적 허무주의가 된다. 급진적 사상가나 평범한 사람이나 모두 사랑할 줄 모르는 자동 인형이고, 그들의 차이점은 평범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급진적 사상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이러한 사실의 역사적 필연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과 정상적 생활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대답은 추상적 의미에서만 올바르다고 나는 확신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원칙과 사랑의 원칙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본 현대사회는 복잡한 현상이다. 예를 들면 쓸데없는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으나 숙련공, 화학자,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농부, 노동자, 교사, 여러 가지 타입의 비즈니스맨은 경제적 기능을 중단하지 않고서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비록 자본주의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와 양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상당한 불일치나 개인적 자유를 허용하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구조라는 점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현재의 사회 제도가 무한히 계속되기를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형제라는 이상 실현을 희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체제 밑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외이다. 사랑은 오늘날의 서양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주변적 현상이다. 여러 가지 직업이 사랑하는 태도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 중심적이며 상품에 탐욕스러운 사회의 정신은 이러한 정신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만이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을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 대답으로 보고 사랑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매우 개인주의적인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조에 중요하고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이 책의 범위 내에서는 오직 암시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관료자의 관료 조직에 의해 직업 정치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람들은 집단적 암시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그들의 목표는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 모든 활동은 경제적 목적에 종속하고 수단은 목적이 되었다. 인간은 잘 먹고 잘 입고 있지만 각별히 인간적인 자신의 자질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도 궁극적 관심을 갖지 못한 자동 인형들이다. 인간이 사랑할 줄 알게 되려면 그는 최고의 위치에 놓여야 한다. 인간이 경제적 기구에 이바지하지 않고 경제적 기구가 인간에게 이바지해야 한다. 사회는 인간의 사회적이고 사랑할 줄 아는 본성이
그의 사회적 존재와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내가 입증하려고 노력한 바와 같이 사랑만이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건전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이라면 상대적으로나마 사랑의 발달을 배제하는 사회는 인간성의 기본적 필연성과 모순을 일으킴으로써 결국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이고 현실적인 욕구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구가 은폐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랑의 본성을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랑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러한 결여 상태에 책임이 있는 사회적 조건을 비판하는 것이다. 개인의 예외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믿음이다.